SK 하이닉스가 약속했던 15조 5천억 원의 청주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0년 안에는 새 공장이 청주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지조성이 한창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SK 하이닉스가 이곳 23만여 제곱미터에 새 공장을 짓기로 충청북도 청주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 8월 최태원 SK 회장이 약속한 지 5달 만에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저희 최고의 기술력과 저희 앞으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팹을 건설을 해서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오는 2025년까지 경기도 이천과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짓는 것이 목표로 충북 역대 최고인 15조 5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해당 부지에 애초 입주할 예정이던 12개 중소기업은 SK 하이닉스 투자에 따라 테크노폴리스 내 다른 부지로 옮겨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뭐 지역 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하고 또 기업체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상생관계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면 직접 고용 인원만 5천 명 이상, 생산 유발 효과는 향후 10년간 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청주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 상황과 수요에 따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